skylines, running circles round this heart of mine. You don't know the first thing, and you don't know about me. Dreamy days and starry nights, painted canvas in a brilliant light. You don't know the first thing, and you don't know about me. Oh, it's dust, dust, dust. Dust is all we are. Oh, it's dust, dust, dust. Dust is all. Shows most every night, muted pictures and a beaming light. They don't know the first thing, and they don't know about me. And I see my neighbor and wave hello, and we lock our doors and keep to our own. We don't.안녕하세요, 도바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9번 눌러주시고요. 음악도 잘 들린다 8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니크님, 럭키님, 용초님, 예, 윤명숙님,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신 분들 모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다 누르시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모두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뭐 아주 좋은 시장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명암이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일주일이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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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연준 통화 정책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그 한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며칠 쉬나요? 며칠까지 쉬어? 한국 지금 토요일이죠. 여기는 지금 금요일인데 뉴욕은 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토요일부터 언제까지 쉬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자, 이제 가볼까 합니다. 아, 가볼까요, 말까요? 예. 아니면 잡담 한번 할까? 어떻게 할까? 아, 수요일까지 쉬어요? 아유, 오래 쉬네요. 일은 언제 해? 자,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휴가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목요일, 금요일 쉬겠습니다. 이틀만 쉬면 며칠 쉬는 거야, 도대체? 아, 일주일하고도, 예, 와우. 그죠? 목요일, 금요일날 혹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휴가 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의 한 10일 쉬는 거잖아, 그지? 어, 대박인데. 좋습니다, 아주. 예. 한국은 좋겠어, 아주 그냥. 쉬는 날이 보면 3, 4일이 보통이잖아, 그지? 어우, 미국에 그런 날이 있으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뭐가 돼지가 하는 거야, 돼지라는 거야, 아마. 그지?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느 분이, 예, 큐사인 주시겠습니까? 피디님, 큐사인 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디스클레이머를 보고 계십니다. 돈세탕님, 감사합니다. 큐사인. 자, 우리 채널은 무슨 채널이다? 예, 엔터테인먼트 채널이다. 제가 이제 투자 얘기를 하면 이건 뭐다? 아, 저 녀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그 의견이 어때? 끝내주지. 그 의견이 끝내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9번 눌러주시고요. 하트 뿅뿅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해드립니다. 아,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래도 결국엔 본인이 본인 위험을 안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메인 스테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어서들 오시고요. 예예, 하트 뿅뿅 날려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성적 어땠습니까? 나의 성적 오늘 괜찮았습니다. 1번, 1번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그냥 그랬습니다. 2번, 안 좋았네요. 3번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자, 오늘 뭐 1번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2번 누르신 분들도 있고. 자, 최근에 제가 찍어준 것들은 뭐 다 올라갔습니다. 예, 정신없이 올라갔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오라클 봤어? 오라클 거의 제가 찍어주고 월요일날 찍어드리고서 거의 한 뭐 한 35%? 35% 정도 올랐습니다. 기적이다. 그치? 이 정도로 돈 냄새 잘 맡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 그치?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다우도 쭉 올라갔고, 나스닥도 쭉 올라갔고, S&P도 올라갔고, 러셀도 쭉 올라갔습니다. 자,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오늘 심하게 올라간 거 보면 러셀이에요. 러셀이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이건 좋은 현상이다. 그죠? 전체 주식 시장이 좋기 때문에 꼬라지 애들도 한마디로 자율학습에도 참석하지 않는 애들도 지금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 와중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지? 아, 니들은 자율학습 안 와도 돼. 했는데, 우리도 자율학습 좀. 이렇게 한 거지. 그지? 자, 이제, 미쳤습니다. 시장이. 그죠? 자, 이제 비트코인 보시면, 예, 오늘
4.22% 오른 거 보실 수 있어요. 현재 이거 CIA분들한테 이제 계속 제가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58,000에서 59,000 될 때 연락드렸고요. 59,000에서 6만 될 때 연락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CIA의 새로운 툴이 있죠. 예요. CIA.chat에 오시면 그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그죠? 예, 크립토. 이거 시그널이 강력해졌다. AI가 이제 타겟 프라이스도 정해주고 스탑 로스도 정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 가면은 털고 스탑 로스 가도 털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크립토는 이제 뭐 시장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제 차트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예,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제가 이제 좀 특이하게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건 3개월짜리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무려 11%가 빠졌다. 대박이다.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가가 계속 내려간다면 결국에는 물가라는 것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0년물도 조금 내려갔어요. 0.81% 내려갔습니다. 뭐 거의 이제 조금 내려갔는데 anyway 3.65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내려간 게 무려 15%다. 자, 노바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3개월 전일 거야, 그게. 그지? 응? 왜? 노바가 5월 달에 이제 얘기를 드렸어. 3개월도 아니구나. 4개월 전이야. 4개월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차피 금리 인하라는 타겟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다고 기억난다. 9번 눌러주시거나 4번 눌러주십시오. 어차피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해야 된다. 기억난다. 9번 눌러주십시오. 주식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타고서 움직이는 것들, 흔히 말해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금융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죠. 예, 오늘도 부동산 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억난다. 999 하트 뿅뿅 날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예, 요쪽 동네들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두들겨 맞은 마이크론마저 오늘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뭐 좀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여러 그 기관들로부터 두들겨 맞았는데 그 이유가 좀 저는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AI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무너질 리가 없다. 왜냐하면 AI가 지 혼자 움직여요? 그러냐고. 아니잖아. 데이터 센터 서버 만드는데 GPU만 들어가냐? 아니잖아. 우리 생각해보자고. 트랜지스터도 들어가요. 트랜지스터. 그죠? 작은 트랜지스터도 들어가는 게 뭐야? 전자 제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무시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반도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반도체에 계신 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솔직한 말로 요즘 그 뭐 여러 한국에 있는 많은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들 중에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예, 트랜지스터만 팔아서 정말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쩐치기 장사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사긴 해요. 그죠? 예. 뭐 특별한 뭐 그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이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쪽 동네가 살아났다라는 좋은 소식을 좀 들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그 우주 제가 관심을 가지라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우주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번. 9번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흘린 티커 하나가 있죠. 걔가 오늘 거의 한 15% 올랐어. 기억나? 뭔지? 기억나야 돼. 어제 제 방송을 들으면서 노트를 한 사람들은
그 티커가 뭔지 지금 채팅창에 한번 써봐. 다른 사람들 좀 약 좀 올려봐. 걔가 거의 한 15% 올랐어. 심지어 지희도 올랐어. 어? 얘네도 우주야. 얘. 요즘에 우주가 키워드입니다. 예. 유행이야. 그치? 유행을 빨리빨리 쫓아다녀야 돼. 그래야 이제 fashion people, fashion people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그렇고 유틸리티 쪽 여전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지? 뭐야? 집장사들 끝내줘 지금. 예,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쏙쓸 난리 났고요. 뭐 이쪽 동네, 예, 뭐 이제 집장사들부터 시작해서 이쪽 동네 난리 났고 TNA 무려 7% 올랐어. 보여 안 보여? 잡재 시대가 온다 그랬어 안 그랬어? 며칠 전에 또 한 번 리마인드 해드렸습니다. 쭉쭉 움직이고 있고 크립토 올라가고 있고 골드, 실버 다 올라가고 있고. 왜? 금리 인하 때문이잖아. 금리 인하 오니까 당연히 금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코스코에서 금덩이 골드밥 파는 거 알죠? 예, 그거 보이면 그냥 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 제발. 2,500불인가 밖에 안 해. 지금은 이제 또 얼마에 팔지 모르겠어. 지난번에 2,000불에 팔다가 지금 2,500불에 팔더라고. 예, 골드바. 사신 분 있으세요? 예, 그냥 시장 갔다가, 코스코 시장 갔다가 보이면 그냥 사. 아무 생각 없이. 걔네 미치고 파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냥, 코스코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볼 때. 자, 그렇고요. 요거 보시겠습니다. 유틸리티 보이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어제부터 날렸습니다. 베이징 매테리얼 돌아왔어 얘네. 자, 인더스트리얼까지 리얼 에스테이트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니까 테크놀로지, 컨슈머. 이게 저는 매번 발음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베이징 매테리얼 보이고요. 그래서 요 세 종류. 아, 지금 이제 보니까 B가 많이 올랐어. XLB. 뭐예요? 메터리얼이 많이 올라왔어. 여기 메터리얼이 계속 올라오는 건 이유가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구리가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 서버 만드는데 말입니다. 서버,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구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전자제품 하면 구리야. 그치? 구리구리, 막구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뉴스들이 오늘 핫한 뉴스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모두 누르시고요. 다 누르신 분들은 하트 뿅뿅. 자, 오늘 뉴스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보시면 오늘 나온 것 중에 두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온 이제 수입 물가, 수출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수입 물가가 보면 내려갔어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수입 물가가 내려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수출 물가가 내려간 적은 종종 있었는데 수입 물가가 내려간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지난번에 갑자기 확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충격이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를 다시 보여줬어요. 지난번에 양수였는데 음수를 보여줬다. 특히 이제 수출 물가 같은 경우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예상치보다 하회고요. 전월보다 하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0.3 임포트 수입이죠. 수입 물가가 이렇게 빠져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출 물가도 보면 마이너스 0.7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야, 물가가 내려가는구나. 물가는 왜 내려가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야, 이거 이쪽 무역 쪽에서 이 흔히 말해서 경상수지가 좋지 않은 거를 우리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야, 이거 경기마저 좋아지지 않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수출이 안 되는 건 이제 미국이 잘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수입이라는 건 미국은 사실 소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만드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만드는 척만 할 뿐이지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아이폰까지도 중국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이 돼야 미국에서 돈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는 미국이에요. 솔직한 말로. 자, 그런데 아무튼 소비가 약간 줄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스러운 이런 게 좀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8월 달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이고 이제 여름철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9월이 되면 좀 틀려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은 이제 연말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예, 11월 달, 12월 달 대목 장사. 그러니까 리테일들 같은 경우, 소매 같은 경우 1년에 거의 모든 매출이 연말에 다 나와요. 예, 연말 장사 망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1년 장사를 망치는 겁니다. 예, 아마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 언제부터 우리가 구매를 하고 언제 판매를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이걸 한번 조금 썰을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무역 쪽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 물건 들여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10시였습니다. 예,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번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예, 컨슈머 센티멘트가 69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68이고요. 그리고 전월에 67.9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자, 지금 이제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일반적인 컨슈머 센티멘트고 노란색은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앞으로 어떨 것 같으니 물어봤는데 익스펙테이션도 73이나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71이었고요. 지난번에 7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도 좋은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상당히 급한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계속 그나마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미국 경기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죠. 1, 2, 3, 4, 5 1, 2, 3, 4, 5 해서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최하가 1이고요. 최고로 좋은 게 5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1, 2, 3, 4, 5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안 좋은 거고 배드 1번이 5번이 굿이야. 한번 강도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살만하다. 아, 그러면 한 3 정도나 4 정도 눌러주시면 되겠고 지금 너무 바빠서요. 5번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나는 별로 못 벌지만 우리 사장님 많이 버는 것 같다. 그럼 5번 눌러야지. 나는 별론데 우리 사장님은 이번에 차주를 바꾸셨어요. 이런 경우 우리 사장님이 차를 뭐 좋은 걸로 또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우리 사장님 또 집을 또 샀다고 그러네요. 참나 그러면서 5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님 3번 눌렀다고 5번 눌렀네. 3번은 뭐고 5번은 뭐야 얘기 좀 해봐 주님. 3번은 자기 입장이었고 5번은 사장님 입장이었나? 이러다가 6번도 누르겠어.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이걸 봤습니다. 물가를 물어봤더니 2.7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내려가죠. 특이한 건 뭐냐면 5년 후에 물가에 대해서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5년 후를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말이 안 된다. 저런 쓸데없는 거는 좀 지었으면 좋겠다. 조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럭키님도 5번이고 예. 하이루님은 2번입니다. 하이루님은 아마도 왜 2번일까? 아, 2번일까? 무슨 본인은 직접 비즈니스 하시는지 아니면 샐러리맨인지 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님 맞아요. 사장님 꼴뵈기 싫어요. 예. 제이미님 세차장과 산타바바라 스시집 하는 친구 안 좋다네요. 오, 그래요? 세차장은 날씨를 많이 탈 거고요. 그죠? 산타바바라는 좀 사는 동네인데 왜 스시지가 안 될까? 그죠? 산타바바라는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 좀 많이 살고요. 그 덕분에 이제 유학생 가족들이 좀 있고요. 거기 이제 UC 산타바바라가 있잖아. 아, 거기 UC 산타바바라 그 라이브러리 가보셨습니까? 끝내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 탑 오브 탑 중에 하나예요. 꼭 가보세요. UC 산타바바라 라이브러리에 가서 책 공부하고 책 읽잖아. 와, 바다가 그냥 빵 보이는데 와, 이거는 뭐 웬만한 호텔보다 좋습니다. 예. 산타바바라에 가면 그 포시즌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그 치즈케이크하고 커피 마시면 끝내주거든요. 예, 거기 이제 카페테리아가 상당히 또 유명해요. 근데 거기 그 포시즌 워낙 뭐 유명한 호텔이니까 예,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보다도 저는 UC 산타바바라 라이브러리를 추천합니다. 예. 식당은 코로나 때가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다들 캐시가 있었으니까 식당에서 썼을 거야. 그건 이해가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물가도 내려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주요 미국의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제가 뽑아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 보면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첫 번째 헤드라인이 Stock rotation is back on bets. Fed will go big.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9번을 눌러야겠지? 하트 뿅뿅도 눌러야겠지? 왜? 노바가 2주 전에 말했지? Stock rotation is back. 뭐예요? 제가 리셋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기억난다고 9번 누르셔야죠. 하트 뿅뿅 눌러야 되죠. 노바가 2주. 블룸버그보다 2주 빨라. 봤지? 확인했지? 헤드라인으로 딱 정해주잖아. Stock rotation is back. 그래 안 그래? 동의한다. 9번.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바 방송을 매일 들으면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자들보다 감각이 더 좋다. 요걸 좀 말씀드립니다. 예, 깔때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붙은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Fed will go big. 패드가 go big, 예. 큰 덩어리를 한번 해줄 것 같다, 우리한테. 무슨 얘기야, 이거는? 25 때린다는 얘기야, 50 때린다는 얘기야. 한번 써봐, 숫자 써봐. 25야, 50이야. 자, 지금 여기도 이제 그게 나와요. Trader C, 40% chance of half point. 50입니다, 50. Fed cut by next week. 다음 주에 패드가 50 때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거지, 지금. 신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어제 밤부터 시작된 그 논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월스트리트를 주물르는 매체가 딱 세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 CNBC,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요 세 개만 딱 헤드라인을 보면 아 얘네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몰고 가고 싶구나.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일간지는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블룸버그는 이렇게 뽑았고요. 자,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Investor ramp up bets on jumbo late. 이건 뭐예요? Jumbo late. 이것도 마찬가지죠. 50입니다. Cut by the Fed. 그래서 연준이 jumbo late를 할 것 같다. 요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어제 제가 방송할 때부터 새로운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제 밤에는 이제 전달을 못 해드렸지만
방송 끝나고 헤드라인을 봤는데 이거 뭐지?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 헤드라인을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장이 끝날 때까지 이 헤드라인은 계속 바꿔가면서 베리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보죠. 이제 보시면 또 얘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Stock are rising on rate cut hope. 예, rate cut hope이라는 단어를 얘는 썼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하우징 크리시스 isn't going away. How to ride it. 자, 이건 왜, 무슨 얘기야? 지금 모기지 레이시 갑자기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5%를 보려고 하고 있죠. 6% 초반대까지 여기 왔어요. 보시는 바처럼. 자, 그래서 부동산이 되게 핫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 연준이 이번에 또 금리 인하를 할 건데 25를 할지 50을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5% 이자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 가을부터 부동산 시장이, 미국 부동산 시장이 핫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걸 좀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섹터의 리얼 에스테이트는 어떻게 된다? 상당히 핫해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도 트윗을 보내드렸어요. 트윗 받은 분 8번 눌러주십시오. 요 트윗 받았다. 예. 닉이죠, 닉. 예. 티미라우스. 예, 티미. 닉 티미가 짝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친구가 이제 기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 요런 기사를 썼어요. The Fed Rate Cut Dilemma. Start big or small. 예. 그 이제 이 친구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준의 지금 현재 고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연준의 위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존 파우스트. 이 존 파우스트가 이제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롬 파월한테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연준이 50을 해야 될 거야, 이번에. 연준이 50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봐 25를 할지 50을 할지 고민을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서 50을 때리고 이빨로 잘해서 이빨 잘 까가지고 말 잘 털어서 시장을 좀 안심시켜야 된다. 아, 이 얘기를 예, 이 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한 걸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뒤집어서 얘기했다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50BP 때리면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25BP 하면, 뭐, 당연하네. 당근이지. 뭐, 이렇게 하겠지. 뭐, 그냥, 기분도 안 좋고, 뭐, 좋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고, 뭐, 이럴 거란 말이야, 시장이. 근데 50BP를 하면, 고민을 한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좋아야 되나? 울어야 돼? 웃어야 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존 파우스트가 얘기하길 아 지금 말로 잘 좀 주물러서 기분 좀 우쭈쭈 해주고 시장을 이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연준이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연준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나 이런 일간지들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JP모건 있죠? JP모건이 리포트를 냅니다. 여기 리포트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여기 왼편에 작은 화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리포트 내용이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길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 결국은 그겁니다. 지금 이런 이제 얘네들 이제 하는 얘기는 뻔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잖니? 그럼 니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니? 이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봤잖니? 그리고 YOY 봤잖니? 야, 이거 2.5야. 그러면 금방 2% 된다? 이거 그럼 연준이 내년까지 갈 것도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공격적으로 얘기해서 JP 모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번에 1% 때릴 것 같다. 1%. 1%면 25가 몇 번 쏴야지 1%가 되는 거예요? 네 번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네 번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수학도 필요 없잖아. 이건 산수잖아. 자, 지금 언제 있어? 패드가 언제 있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블랭크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난다고 9번 눌러주십시오. 9월 18일 날 있죠. 다음 주에. 그리고 10월 달에 없어요. 이게 블랭크예요. 그리고 11월 7일 날 있고요. 그리고 12월 18일 날 있습니다. 자, 그러면 JP 모건이 쓴 이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가 지금 2.5야. 야, 그리고 PC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거대로 간다고 그러면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지금 빨리 내려가고 있는 거야. 예상치 못하게 빨리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물론 핵심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지만 생각을 해봐. 그거는 나중에라도 분명히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지금 석유값 내려가는 거 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또 이제 그 자동차 보험 얘기를 합니다. 이 자동차 보험도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자동차 보험이 왜 올라간 거야? 왜 올라간 거야?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렸어, 이미. 지난번에. 기억나셔야 돼. 전기차 때문이야,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라는 새로운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보험회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는 보험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사람들이 가스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거잖아. 가스비 아끼려다가 보험비로 다 나가는 거야. 이게 똔똔이야, 사실은 결국에는. 여기서 뺀 거 저기서 더해 주는 거야. 지금 이런 거라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세 번밖에 없어요. 연준 회의가. 그러면 25씩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5씩 하면 25, 25, 25면 75밖에 안 되잖아. 0.75라고. JP 모건은 1%를 이번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내려가는 거 보세요. 2.5예요. 근데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경기가 그닥 좋지 않아. 고용 니네가 걱정하고 있지? 고용 문제야. 이건 사실이야. 고용이 문제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50을 때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심지어 그 전략가, JP 모건의 전략가가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서 그 주장을 합니다. 다음 주에 50을 해도 큰 지장 없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감하죠? 그래서 그런지 CME 오늘 보면 아침에 50BP 때릴 것 같다라는 게 50%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장이 끝나고 나니까 45%로 줄긴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25BP가 55%예요. 자, 18일까지 한 비즈니스 데이로 한 3일 정도 남은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생각할 때 글쎄요.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썼습니다만 트럼프가 한번 협박을 좀 해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야, 연준, 니네들 금리나 하면 죽는다. 요거 한 번만 좀 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반발심에 의해서라도 아, 트럼프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50pp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연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 트럼프가 좀 협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협박을 해서 연준 위원들을 좀 자극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대야겠죠. 분명히 50BP를 하면서 이유를 대야 될 겁니다. 연준 위원 제롬 파월이. 아,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고용이 지금 약간 그렇고 물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고 10월 달이 말이야. 10월 달이 우리가 회의가 없네. 회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요걸 한번 해주면 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또 올리면 돼. 이 얘기를 한번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제롬 파월이라면 할 수 있다. 저는 제롬 파월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핫스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생각나는 핫스닥 있으세요? 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모두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신 분들은 하트 뿅뿅,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H라멜라님. 예, 그거는 저기 뭐야. CIA에서만 아는 거잖아. 노바가 CIA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좋은 주식. 미국은요, 좋은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죠? 물론 나쁜 주식도 많아. 좋은 주식이 몇천 개가 더해. 좋은 주식이 몇천 개가 되지만 또 나쁜 주식이 몇천 개가 되는 곳이 미국이야.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CIA에 들어오면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된다? 모두들 대박을 친다. 그죠? 재밌죠? JH님. 재밌어 안 재밌어? JH님. 좋아? 좋아 안 좋아?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번 주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서 이번 주가 가장 좋은 주였어요. 대단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전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다 회복하고도 더 올라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장 베스트 위크이 이번 주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게 좋았어요? 반도체가 좋았죠. 이거 보이시죠? 지금 엔비디아가 일주일 동안 이번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13.47% 올랐습니다. ARM. 이거 노바가 언제 알려준 거야? 뭐 옛날도 알려줬지만 월요일날 다시 한번 애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 9번 눌러주십시오. ARM 20.25%. 그죠? 대박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올라간 거 찾아보니까 20.81% AVGO, 브로드컴. 보이죠? 그죠? 네? 자, SMCI 16.43%.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간 아이들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번 주에 어떤 상황인 거예요? 기분이 매우, 기분이가 좋지, 그지? 기분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 장난 아닌 거지. 그치? 어? 자. 자, 그래서, 자, 노바 방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예. 필망. 노바 방송을 들으면 행복.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안 들으면 진짜 손해 막심이에요. 그래, 안 그래? 얘기 좀 해봐. 하루라도 안 들으면 진짜 손해 막급이야, 진짜.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 요거를 보면, 키워드는 뭐야? 요거를 보면 키워드가 뭐야, 여러분들? 대답 좀 해봐. 키워드가 뭐야? 키워드가 뭐냐고. 응? 그렇죠. 키워드가 AI입니다. AI예요. 자, AI야. 자, 그런데 교집합이 있어. AI 플러스 교집합이 있어. 하나는 뭘까? 이렇게 만약에 덩어리가 있으면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 ARM 설명하면서 월요일날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뭡니까? AI하고 뭐의 교집합이야? ARM 설명하면서. 그렇죠. 애플입니다. 애플. 자, SMCI. 엔비디아, 요건 AI에 속하지만 AVGO하고 ARM은 애플이에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엔비디아 SMCI는 완벽한 AI고 ARM하고 AVGO는 뭐다? 애플이다. 그죠? AVGO는 통신 쪽이잖아, 브로드컴이. 그래, 안 그래? 알아, 몰라? 자, 그래서 AI와 애플의 교집합이 다 먹은 한 주였어요. 자, 그런데 사실 애플이라고 우리는 쓰지만 결국은 애플은 AI의 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그리면 AI와 애플의 교집합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AI가 있으면 애플이 이 안에 있는 교집합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야. 자, 이해가 돼요? 다시 그릴게. 잘 봐봐. 제가 AI가 있고 애플이 있어서 이 교집합에 있는 애들이 짱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야 맞는 거지. 이렇게. 지금 AI 안에, AI라는 키워드 안에, AI라는
그 트렌드 안에 AI라는 혁명 안에 누가 쑥 들어온 거야? 애플이 들어온 거야. 앞으로 애플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애플이 대중화를 선도하는 거예요. AI의 대중화를. 그래서 애플과 관련된 ARM과 AVGO가 미친 듯이 오른 겁니다. 제가 애플을 설명하는데 ARM을 월요일날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애플 아이폰 6의 A18 이 칩이 어느 템플릿이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버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패널이 증권맨이 단 한 놈이 없어요. 단 한 놈이 없어요. 왜?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애플이 신제품 냈구나. 이게 끝이야. 그 안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저렇게 그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애플의 A18 저 칩이, 저 CPU가 뭔지 알아야지만 어떤 놈의 벤더를 이용해서 어떤 놈을 쪼아가지고 애플이 저 물건을 뽑아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헛발질 하는 겁니다. 헛발질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애플 나왔네, 신제품 끝.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어? 신기술이 뭐가 있지? 어? 저거 못 보던 건데? 어? 저거 뭐야? 하면서 읽어봐야 돼. 이거 읽어보면 다 나와. 다 나오는데 거기에까지 사고가의 확장이 일어나는 유튜브 한 놈이 없고 증권맨 한 명이 없는 거야. 전 세계에 지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것도 보여드립니다.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난 거죠. 요거 제가 여러분한테 트윗 보내드렸습니다. 요 트윗 받으셨죠? 예.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예. 요거 받으셨다. 8번. 8번 눌러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국발 기사입니다. 그죠? 이 기사의 내용을 잠깐 보면 DUS산르 쉰 베이징 시젠 스산르 완 바디엔 빙고 최신 파부더 아이폰 16 시리에 쇼지 카이시 유에쇼 아이폰 16 프로 和 아이폰 16 프로 맥스 이파이즈 10월 파호 其中 요이 프로 맥스 지싱 호바오 청두 요션 최엔 취다오쇼 비호윤 진짜의 신젠 마이광. 예, 이게 중요한 거야. 마이광. 마이광이 왜 중요한 거야? 마이광이 무슨 뜻이냐면 빛처럼 팔렸다라는 뜻이야. 빛처럼 팔렸다. 어? 마이가 이제 팔렸다. 그리고 광은 이제 광. 알지? 한국말 광. 빛이야, 빛.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다 팔렸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품절이 된 거예요. 품절이 됐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더를 할 수 있냐? 10월에 오더를 할 수 있다. 10월 이후에나 오더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어? 알았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 바람이 났다? 그럼 미국도 이 바람이 날까요? 저는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전화기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지금 미국도 이 기사가, 이런 비슷한 기사가 다음 주에는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래 안 그래?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애플이 이걸로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테슬라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보면 지금 이게 위클리입니다. 위클리. 예. 자, 여러분 이제 기억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얘네가 거의 한 300불일 때 이때 제가 얘는 150불까지 갑니다. 기억난다. 9번 눌러주십시오. 그때가 기억나셔야 돼요. 뭐 350불, 300불이 했는데 이때 제가 얘 마탱에 갈 것 같습니다. 기억난다고 9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에는 100불까지도 떨어졌었죠. 기억난다. 9번 눌러주십시오. 제 예언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때가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저의 심지어 저의 구독자들도 욕지거리를 하고 갔어요. 왜? 제가 그전에는 테슬라를 막 찬양하던 사람인데 아 이제 다 됐다. 스토리가 없다. 아, 넥스트 이어가 없어졌어. 제가 그거를 딱 듣고 2021년 아 22년 때 그 어닝콜 딱 듣고 넥스트 이어를 안 쓰는 거야. 단어를. 그리고 마진 30%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해. 왜? 30%가 아니라 29%였어. 그러면서 이제 망신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얘네들이. 마태가 갔구나. 넥스트 이어도 없고. 이 일론이 늘 잘하는 게 그거거든. 개뻥. 일론이 잘하는 게 뭐야? 개뻥이야. 개뻥. 개뻥으로 지금까지 주가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얘한테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물건을 많이 팔면 보상을 해주기로 했어? 아니야. 얘 보상 패키지는 주가를 펌핑 시켜주면 시총이 얼마가 되면 우리가 너한테 리워드를 해줄게 이거라고. 되게 웃긴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CEO 일론 머스크는 소비자를 위한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는 누구를 위한 장사를 하는 거야? 테슬라를 통해서? 대주주, 투자자, 대투자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주가를 얼만큼 올려놓으면 네가 얼마를 받을 거야 라고 해놓은 거라고.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응? 그래서 이 개뻥으로 매번 넥스트 이어를 했는데 어느 순간 2022년에 갑자기 넥스트 이어를 안 하는 거야. 야 그럼 얘네는 이제 맛이 갔구나. 더 이상 이제 뭐 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할 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그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150불 이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나고 뭐 막 욕을 하고 구독자들 다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충격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예. 왜냐면 그때 그 한국 사람들은 그 미국 주식을 하면 테슬라밖에 없었어. 테슬라밖에 몰라. 지금도 그렇지. 무식한 거야, 한마디로. 세상에 주식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테슬라밖에 모르니까 맨날 테슬라 이러고 최근에 또 엔비디아 이러고 있어. 무식해서 그러는 거 한마디로. 공부 안 하면 맨날 그냥 뭐 그렇게 멸치떼처럼 이리저리 갔다가 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요게 지금 위클리잖아요. 위클리 차트를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게 많이 왔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여기 딱 부딪혔단 말이야. 근데 부딪혔으면 얘네처럼 부딪혔으면 내려오고 부딪혔으면 내려오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딱 부딪혔어. 불안한 거야 나는 이게. 이게 상당히 이게 제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10월 10일 로보택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가서 딱 부딪혔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지금. 왜냐면 이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거든. 이 삼각형 내에서 붕괴돼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분명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노바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또 이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 방어막을 지금 만드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자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지선 있잖아요. 여기 써 있지? 얼마야? 165불 정도에 와 있는 거야. 망가지면 다시 165불로 내려오는 거야. 방법 없어. 지금 여기서 딱 선이 여기 이 보라색 선들 있죠? 이 보라색 선들이 그거야. 그럼 여기가 165불 지점이야. 빨리 적어 채팅창에. 만약에 붕괴된다. 저 선에 맞고서 떨어진다. 근데 이 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럼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야? 260불 이전, 20전, 260불라고 치자. 그래, 뭐 20전까지 뭐 필요 없잖아? 자, 165 적어. 빨리 채팅창에 뭐 적고. 올라가면 타겟 프라이스 260. 끝.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네, 저는 뭐 300불? 좀 무리됐으네. 네, 무리됐으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힘쓰는 거 보면 무리됐어요. 왜 제가 힘쓰는 게 좀 무리됐으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얘가 지금 줄을 잘못 섰어요. 지금 누구한테 줄 섰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줄을 섰다고. 패착입니다. 상당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멀리 못 보는 거야. 이 친구는. CEO로서의 자격은 없고 그냥 자기 멋있는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지 혼자 그냥 예, 인기 있는 거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엔터테이너지 CEO가 아니라고. 오케이? 응?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리고 그것만 문제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거의 문제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예, 의회에서 통과시켰죠? 뭘 통과시켰어요? 중국차 100% 관세. 기억나 안 나? 기억난다. 9번 눌러주십시오. 그거 통과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 법적으로 셋업이 된 거예요. 근데 셋업이 되면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그 저기 뭐예요? 이걸 그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여기서 이제 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걸 심사를 하고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걸 제외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연구하고 법을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러지? 코드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섹션 301 탈피 액션이라는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나 섹션 31.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법이 언제 시행이 되냐면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27일. 큰일 난 거야. 뭐가? 테슬라가 큰일 난 거지. 지금 상하이에서 만든 거 들어오면 100% 관세야. 배터리? 얼마 붙는 거야? 얼마 붙는 거야? 리튬 배터리는 25%. 그리고 뭐 태양열 판넬은 또 뭐 50%. 지금 막 이런 식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중국산 반도체? 50%. 뭐 그리고 뭐 의료용 장갑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또 뭐 25%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7일부터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한마디로 이제 10월 달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중국에서 차가 못 들어오는 거야, 테슬라가.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냐고. 응?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문제가 심각해. 요것도 이제 제가 해 놨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이 결정이 되고 셋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사실 트럼프가 돼도 이 법은 못 바꿔요. 올리면 더 올렸지 못 바꿉니다. 왜? 자기가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아무리 악인이라 치더라도 본인이 공약한 것을 뒤집을 수는 없을 거예요. 중국 에 대해서 뭐 200% 관세도 얘기할 수도 있어. 막판에 가면 공약할 때. 예. 저기 막 오하이오주 같은 데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저기 막 그 뭐 피츠버그나 펜실베니아 막 이런 데 가 가지고 이제 유세할 때 내가 200% 관세 때릴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뭐 어차피 뭐 자기가 하는 거 아니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결국에는 노동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진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 외노자 때문에 우리가 직업이 없다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늘 있거든. 대한민국도 있죠. 외노자 때문에 내가 직업이 없다. 웃기고 있네. 외노자 때문에 왜 직업이 없어? 외노자가 하는 일 그래서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솔직한 말로. 외노자가 하는 일은 외노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수위가 있고 타겟 프라이스가 있다. 그 이상은 또 못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이게 로보택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올지 모르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로보택시를 보고 나서 제가 또 딴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알죠? 로보택시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 얼마나 진짜가 있을 것이며 저게 몇 년 안에 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그때 잘 보자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0월 10일까지의 어떤 그 스토리 자체가 상당히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 피보나치를 무시하지 마라. 피보나치가 짱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CIA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어서 좋아요 모두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다 누르신 분들은 하트 뿅뿅,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요, 주비에. 아, 제가 화면 전환을 잘못했군요. 오케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속보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요거 이제 예, 음악을 한번 깔고서 가보도록 하죠. 아랍 에미레이트가 미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엔비디아 반도체 칩, AI 칩을 받도록 허가되었습니다. 대박이죠. 예. 자, 그러니까 저쪽은, 예, 뭐, 워낙 돈이 많은 동네니까 H100 같은 거는 안 살 것 같아요. H200으로 바로 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아랍에미레이트가 먼저 받았다라는 건 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봤지? 우리말 잘 들으면 아랍에미레이트, UAE 알잖아. 봤지? 야, 미국한테 잘 보이면 우리가 요거 허가해 준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우디를 조금 자극하지 않을까. 아, 니들 말이지. 잘해라. 형님한테 잘해야지. 어디 까불고 있어? 응? 이럴 것 같아.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자,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CIA 멤버분들하고 노바와의 독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12분 정도 같이 이제 얘기 독대 딱 둘이서 개인적인 얘기부터 개인적인 문제까지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다 까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그 비법 이런 것도 배우고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52주 최고가, 신고가 이거 많이 보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52주 신고가, 최고가 이거 많이 보라고 그래요. 근데 한 분이 주식 잘하는 분이야, 못하는 분도 아니야. 아, 그거 봐서 뭐예요? 그거 맨날 52주 최고가는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혔어. 여러분들, 52주 최고가라고 해서 다 그런 식으로 꽉 찬 것들이 아니에요. 최근에 특히 잡주 쪽에서 보면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된 애들 있어. 그러면 이게 52주야 이만큼이. 그래서 얘가 지금 뿅 하고 올라온 상태인 거야. 이해가 돼?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52주 신고가 최고가 하니까 정말 최고가야?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보면 하나하나 찍어보면 알겠지만 오라클도 그렇고 얘네 아직도 올라갈 때가 아직도 많아요. 장난 아니게 예를 들자면 레드핀 같은 경우도 한번 보라고. 뭐 그리고 뭐 심지어 버라이존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작은 화면 보이죠? 버라이존으로 보시면 얘도 지금 되게 큰 회사잖아요.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맥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맥스로 딱 하고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위클리로 한번 바꿔보고 보세요. 왜 보여요? 이게 지금 신고가야. 에게 봐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보면 52주 신고가를 찍었어. 그지?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면 1년, 와, 되게 많이 올라갔다. 야,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겠다. 여러분, 이따구로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란 말이지. 응? 아주 그냥 바닥에서 기던 아이들이 지금 겨우 이제 막, 우리도 이제 좀 달려볼까? 기지개 좀 켜볼까? 하면서 52주 최고가를 찍은 거야. 이해가 돼? 이해가 되냐고. 자, 봐봐. 이거 봐봐. 이 봐봐. 심지어 대버라이존도 있다는 식이야. 대버라이존도 최고가가 얼마였어요? 막 60불 이상, 65불 막 이랬었어. 근데 지금 겨우 이제 얘가 바닥에서 기다가 지금 40불 만든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맨날 1단위로 보니까 어떤 거야? 지금 여기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작년 말부터 지금 계속 올라왔네. 야, 이거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심지어 팔란티어까지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있지? 전부 다 뭐야?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래프를 다시 그려줄게. 52주 최고가, 52주는 여기서 여기가 52주야. 52주.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다른 것까지 보면 얘네들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쫙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삥 하고 올라간 거야. 지금. 여기야. 여기. 이게 52주 최고가라는 의미야. 알겠어? 52주 신고가가 이런 거라는 거야. 오케이? 꽉 차지 않았다고. 꽉 차지 않았다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발굴해낼 수 있냐? 당연히 우리 CIA 서버에 들어오시면 명령어 하나로 매일매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우리 또 AI가 알려주는. 그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채널에 보면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줘요. 이렇게. 그죠? 브레이크아웃 하고 있다. 뭐 심지어 이렇게 된 애들. 어? 이렇게 된 애들.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돼서 여기 브레이크아웃 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을 AI가 다 알려준다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레드핀이었어. 레드핀이 위클리로 보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 그럼 모멘텀도 좋고 뭐 이러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레드핀 한번 진짜 여기 차트 옆에 있는 거 레드핀 RDFN. 레드핀 당연히 좋지. 왜?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그렇지? 부동산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좋지. 왜? 금리 인하. 금리 인하면 부동산. 부동산 하면 금리 인하. 이거야. 자,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52주 신고가. 매일 52주 신고가를 치니까 야, 이거 꽉 차서 못 들어가겠다. 이러는 거야. 지금 이 차트만 딱 보고 야, 이건 못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 무서워서 들어가겠냐? 무서워서 들어가야지. 얘가 지금 100불이 넘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 11불이야. 11불. 10불이야. 10불짜리야. 10불짜리. 봐. 여기 보여? 안 보여? 이제 11불이야. 이제 11불. 200불이었어. 100불이 넘었었어. 100불이 넘었었어. 언제? 팬데믹 터지고 나중에 2021년에.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어때? 차트도 좋아. 지금 W자 만들었어. W자 만들었으니까 이건 좋은 거지. 자, 여기 넥 끊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리버스 헤드앤숄더도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이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백부님, 그 채널 너무 좋아요. 그쵸? 네. 끝내줍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모두 다 시아의 낯채세 오셔서 보셔야 된다. 이 좋은 걸 왜? 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 여기서 끝이네요. 예,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자, 오늘도 무려 1시간 넘게 떠들었네요. 그죠? 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추석 연휴라서 죄송합니다. 예. 토요일인데 죄송하게 됐네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예. 시장은 25를 당연하게 생각할 거고요. 5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달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경제지 3대 경제지를 봤을 때 요게 단순한 꿈만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지금 일종의 그 디저트를 자꾸 주는 거거든. 어때? 괜찮지 않니? 이러면서 디저트를 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먹히면 요거 맛있는데? 아, 그래, 먹다 보니까 별로 배고픈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0을 때리면 스토리가 또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울이 나와서 좋은 얘기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추석 잘 연휴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모두 다 재밌는 일들 다 추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52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만약에 불장으로 간다? 그럼 쟤네들이 옛날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4배, 5배? 금방 올라가는 거야. 큰 덩치 애들은 2배 정도 올라갈 거고요. 짜잘한 아이들은 5배도 가능해요. 시작만 좋으면. 그게 가능한 거야. 봤잖아, 팬데믹 때. 그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모두 눌러주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재밌게,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노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hoose to win.